대본 명대. 안녕하세요. 저는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북한 청년 김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악기의 복식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꿀팁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기별로 복식호흡이 다 적용 방법이 다른 거 아세요? 오카리나는 키별로 악기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악기에마다 다르게 복식호흡을 적용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복식호흡 어떻게 악기에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재밌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복식호흡이라는 거는요, 바로 이 배의 압력으로 밀어내는 그 호흡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배로 그냥 힘만 줘서 되느냐? 절대 안 되고요. 사람들은요, 복식호흡을 하라 그러면은 이 가슴부터 나와요. 가슴부터 이렇게 쉬거든요. 이건 절대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복식호흡이라는 건요, 절대 이 가슴이 움직이면 안 되고요. 무조건 복식으로 배로 움직이시면서 호흡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요가 자세 있죠. 요가 매트를 피고 그 위에 누워갖고 윗몸 일으키기 자세를 한 다음에 배를 천장으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자세를 하면 가장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장황하게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께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 한번 구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 복식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오카리나를 뭐 거의 한 13년 정도 연주를 했네요. 정말 혼자서 독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차에서도 연습해보고 그냥 한강 같은 데서도 연습해보고 또는 뭐 울림이 아주 강한 데서도 연습해보고 또는 녹음실이나 이런 방음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에서도 연습을 해보았지만 절대적으로 울림이 없는 아주 드라이한 장소에서 오카리나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오카리나 연습하기 전에 악기를 내려놓고 복식호흡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들숨, 날숨.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들숨은 말 그대로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 들숨이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강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들숨 하면은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코를 이용하면 안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순식간에 진짜 있잖아요.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많이 들이마시셔야 돼요. 자, 근데 가슴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입을 통해서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네, 그래갖고 입을 크게 벌리신 상태에서 숨을 훅 들이마시고 배 안에다가 꽉꽉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들숨. 쪽집게 알려드렸고요. 날숨은 뭐냐? 바로 내보내는 숨입니다. 내보내는데 이 내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는 악기는 우리 오장육부가 다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 소리까지 이 호흡에서 다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내쉬거나 잘못 연주를 하게 되면은 이 심장 박동 소리 때문에 후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날숨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 입술에다가 압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입술의 압력으로 자, 보세요. 하고 나서 골고루 내쉬는 겁니다. 이 심장박동 소리나 이런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추기 위해서 배에서 오로지 그냥 배에서 숨만 나오되 입술의 압력으로 그거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느껴지지 못하게요. 그래서 들숨이랑 날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악기 연주에 있어서 이 복식호흡이라는 건요, 거의 한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이제는 실전에 있어서 제가 정말 창피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복식호흡 그리고 들숨 날숨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 자, 여러분 자세를 바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슴이 안 움직이고 어떻게 배에다가 숨을 꽉꽉 채워넣는지 이거를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사실 배가 좀 살이 많이 쪄갖고 좀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세요. 가장 몸은 릴렉스해야 돼요. 자, 오카리나 레슨 제1강을 보시면은 오카리나를 잡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린 게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요. 자, 정말 몸은 릴렉스를 하셔야 돼요. 편안하셔야 되고 힘이 하나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면은 흉식이 커지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보세요. 가슴이 안 움직이면서 배만 나오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보셨어요? 자 보세요. 이게 정석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옆으로 돌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슴은 안 움직이고 배만 움직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됐으면은 땀이 막 주르륵 나거든요. 이게 근데 땀이 안 나거나 진땀이 안 나거나 이러신 분들은 뭔가 어딘가 자세가 불안정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악기별로 어떻게 호흡이 다르게 들어가는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 자 여러분 악기는요 크게 파트별로 나뉘면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가지로 분류하되 복식호흡은 다 다르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적용을 시키냐? 바로 소프라노에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C라는 악기는 가장 오카리나에서 음역대가 높은 영역을 표시하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 작죠. 근데 작은 데다가 그런 울림통이 큰 이런 악기에 똑같이 호흡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삑사리가 나겠죠. 자, 어떻게 삑사리가 나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런 큰 악기에다가 호흡을 주는 것을 똑같이 여기다가 호흡을 적용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호흡이 아예 악기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진짜 애기 다루듯이 살살살살 부르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고음에서는 살살 부르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오카리나에는요 복식 호흡에 계단이 있습니다. 자, 계단이 있는데 이 아파트 계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왜 아파트 계단이냐 보시면은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때요? 되게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죠. 네, 그게 바로 오카리나의 1단계입니다. 라시 도레미파 솔까지. 네, 이게 바로 1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는 라시 도, 그리고 3단계는 도레 미 파. 네,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자 보세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건 어때요? 그냥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무난하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도레 미 파 솔 1단계입니다 근데 2단계 자 보세요. 라시 도, 여기서는 3층에서부터 6층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슬슬 이제 숨이 벅차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오카리나에서의 2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3단계는 어때요? 6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정말 힘들죠. 이러면서 올라가겠죠. 그게 바로 오카리나에서의 3단계입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바로 오카리나에서 숨을 부드럽게 쉬고 적당히 쉬고 많이 쉬고 나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1단계는 그냥 부드럽게 으르르 부드럽게 하시고 2단계는 조금 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배에다가.
조금 더 압력을 주셔서 느껴지세요? 조금 더 압력을 준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예민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단계는 더 힘을 주시게 됩니다. 보시면 느껴지세요? 3단계에서는 힘을 많이 준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역시나 배에서 내가 컨트롤이 돼야 되고요. 가장 예쁜 소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오카리나는 그냥 후후 분다고 해서 절대 예쁜 소리가 나는 악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복식 호흡을 이용해갖고 여러분들이 호흡으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소리를. 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바로 알토인데요. 알토는 입문용 악기지만 호흡을 많이 주셔야 돼요. 정말 많이 주셔야 되고, 자, 똑같이 소프라노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에 적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부드럽지만, 자, 입 안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부풀으셔갖고 이 안에 동굴만한 그런 공간이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올라가면은 자, 힘차게 숨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들숨을 정말 빠르게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도레미파솔까지는 했죠. 근데 내가 들숨을 안 하고 라시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숨이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들숨을 빨리 정말 그 0. 몇 초 사이에 들이마셔갖고 여러분들이 숨을 축척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도레미파솔 들숨 라시도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단계가 끝났으면 3단계 역시 들숨을 많이 하셔야 돼갖고 2단계보다 훨씬 더 배에다가 압을 주셔갖고 이렇게 웅장하게 끝나야 됩니다. 역시나 이런 알토, G, 막 이런 큰 악기들은 알토보다는 훨씬 더 호흡이 많이 필요하겠죠. 역시나 1단계, 2단계, 3단계는 똑같은 부분이지만 호흡 양과 배에서 그 밀어주는 압력은 단계별로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플 악기인데요. 이 트리플은 정말 호흡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보시면은 1관, 2관, 3관 이렇게 나뉘는데 이 1관에서 호흡법이 다르고 2관에서 호흡법이 다르고 3관에서 호흡법이 다릅니다. 왜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다관 오카리나는 사실 악기 3개를 이렇게 합쳐 놓은 거라고요.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소프라노 영역과 알토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트리플에서는 1관에서는 알토 C의 그런 호흡법을 주셔야 되고 2관에서는 소프라노의 호흡법을 주셔야 되고 3관에서는 끝 영역인 소프라노 C의 그런 호흡법을 주셔야 예쁜 소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요 트리플 악기는 이 단관 오카리나보다 훨씬 더 배울 게 많고 어렵습니다. 네, 그치만 이 음계의 영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곡들도 많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르는 거나 저한테 궁금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여기 더보기란이 있거든요. 여기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제 이메일도 있고 제 카카오톡도 있고 제 번호도 있습니다. 네, 저장을 해주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 성심성의껏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